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것이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빵? 호떡? 아니면 붕어빵? 왜 다 저는 먹는 것만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2021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양산시 종합운동장 1번 게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에 이슈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이다나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이라고 하면 다들 같이 모여서 해야 이 김장의 제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산시 종합운동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삶의 체험 현장 같은 이슈 연구소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중무장을 하러 가볼까요? 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중무장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러 같이 떠나볼까요? 양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준비한 오늘 김장 나눔 행사는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각 읍면동 독거노인과 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나눠줄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따뜻한 분들 만나러 같이 가볼까요? 네, 어머니,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인데 아침부터 고생하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즐겁습니다. 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김장하는데 손끝이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이 혹시 김장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40년이요. 와, 40년이면 거의 평생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자, 나만의 김장 비법이 있다. 그런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료를 좋은 거 쓰면 음식은 맛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재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어머니의 손맛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따뜻한 손길로 맛있는 김치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비슷한 복장으로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같이 정성스레 담그는 모습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침부터 추운 날씨인데도 이곳의 열기만큼은 빨간 김치 양념만큼 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김장 나눔 행사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행사를 오늘 하는 목적은 연말 부르이웃돕기의 그 김장 행사로서 우리 그 13개 읍면동에 각 독거 노인, 차상위 계층, 부자 가정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저 지금 이 김장이 배달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장을 드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쳤던 마음이라든지 건강하게 올겨울을 따뜻하게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김장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배추가 금값이라는데 오늘 담길 김치는 배추 약 800포기. 그럼 이게 1인당 15포기 정도는 담당해야 하는 거니까 한 포기씩 줄도록 저도 고무장갑 끼고 출동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 거랑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거의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빨간 게 정말 군침이 싹 도는데요. 아, 정말 예전 같았으면 김치 쭉 찢어서 흰 쌀밥에 한 입 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는 점 정말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김치의 수육만찬은 즐길 수 없지만 쌓여가는 완성된 김치처럼 마음이 따뜻함으로 두둑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매년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지만 저는 나와서 하루 봉사하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 많이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이 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정성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면 따뜻하게 맛있게 드셔주시면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박스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 지역 150세대에 전달될 김장 박스인데요. 갓 담근 맛있는 김치와 함께 사랑의 마음까지 무사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들 김장하셨나요? 아직 김장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슈연구소, 지금까지 저는 이다나였습니다.